내일은 어떻게 대비를 할까요? 내일 또 한 주의 마지막, 벌써 금요일이네요.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 내일장 미리 보기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 결국에 뭐 엔비디아 실적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확인을 했는데 일단은 뭐 시장의 반응은 좋았습니다. 네. 이러면 이제 어쨌든 이벤트가 하나 소멸이 됐기 때문에 네. 내일부터는 또 어떻게 저희가 전략을 짜야 될지 궁금하네요. 네, 근데 우선 오늘 양시장, 그러니까 코스피 50 양시장 모두 상승을 하긴 했지만 아, 실질적인 체감 지수는 오늘 지수 상승과는 조금 상반되는 그러한 좀 흐름이 그렇죠.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오늘 이제 지수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오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만 오늘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즉 이제 체감 지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바로 이제 어제 이제 또 미국의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추가적으로 또 4.3%대까지 네.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그러한 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지수가 상승한 이유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상 엔비디아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어제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함께 이제 시간외에서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고 오늘 이제 국내 증시도 이제 보게 되면 뭐 반도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엔비디아 이제 관련한 이제 섹터들이 오늘 SK하이닉스도 오늘 신고가를 또 기록을 그렇죠. 했고요. 그러면서 이들 관련 업종 종목군들이 오늘 강세 흐름을 띠면서 사실상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대부분 업종과 종목군들 오늘 이제 하락 종목수가 많이 나타난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실질적인 이제 체감 지수는 좀 좋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이 엔비디아 관련한 그런 AI라든지 또 엔비디아 관련한 이 이슈를 제외하고 놓고 보자라고 한다면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역시나 다음 주에 이제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바로 이제 국내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위 저 PBR 주로 대표되는 이러한 저평가주들의 최근 이제 주가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타났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면서부터 좀 차익 실현 좀 매물이 좀 출회되는 그런 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다음 주에는 과연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에 이제 차익 실현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과연 이제 어느 쪽으로 좀 순환매가 옮겨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지금 이제 실적 발표가 지금 마무리된 그런 상황인 만큼 지금 실적주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비디아 실적 오늘 확인을 했고 이제 다음 주에 또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또 이벤트가 하나 소멸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이제 턴이 올 차례를 분야를 잘 골라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내일 어떤 업종이나 이 섹터로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이제 시장에서 반도체 이외에 오늘 상당히 강한 흐름을 좀 보였었던 업종 중에 네네. 하나가 바로 이제 방산주, 즉 이제 네, 방위산업 그렇죠. 이제 업종이 오늘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업종 같은 오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중요한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우선 뭐 한미 그 방산 FTA 연내 체결 추진 소식이 또 있었고요. 네. 이와 함께 오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이제 지금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라는 좀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방산주들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수은법 통과가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제 무기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수출국의 이제 은행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이제 그 수출입은행에서 이제 수입국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 게 이제 관행인 상황인데 지금 과거에 이제 그 금융 지원 한도가 이제 폴란드 1차 수출할 당시에 거의 다 소진을 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추가적인 수출 계약에 대한 그러한 좀 시장에 좀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에 수은법 이제 개정을 통해서 만약에 국회 소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통과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만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이제 수출 그러한 정책 금융 지원에 대한 좀 기대감과 함께 더불어서 추가적인 이런 수출국 확대라든지 방산주 무기 수출 이제 가능성이 좀 이제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은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런 수은법 통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한동안 상당 부분 좀 소외가 됐었는데 이번 그 통과와 함께 이러한 재차 이제 무기 수출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방산주들 다시 또 모멘텀을 받으면서 또 수은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 이것이 다시 한번 방산주들을 좀 살리고 있어요. 계속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고,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일 시장 시초가 시작할 때 어떤 종목 좀 공략해 볼까요? 네,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방산주 가운데 네. 현대로템, 그러니까 폴란드 이제 대규모 이제 전차를 수출을 한 이제 현대로템을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가가 좀 다소 좀 급등을 해서 좀 부담스럽게 합니다만 사실 오늘 제가 이제 낮에 이제 종목 선정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네. 주가가 플러스 한 10%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뭐 추가적으로 거의 종가까지 더 추가로 상승을 해서 한 15%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점에서 추가적인 좀 업사이드를 좀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내일도 충분히 좀 공략 가능한 구간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분기에 영업이익이 698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성장한 또 시장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그런 좀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이제 수은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 국회를 이제 통과를 한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폴란드 2차 계약이 가시화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폴란드양 지금 K2 전차 56대분 이제 수출한 56대분이 이제 진행률로 이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해서 추가적인 이런 실적 개선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전반적으로 시장 컨센서스는 영업이익이 한 2,600억에서 한 2,700억 정도 수준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한 20, 30% 이상 추가적인 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좀 방산 부분 외에도 올해부터 뭐 차세대 발사체 그 체계 그 종합기업 선정 등을 시작으로 달 탐사 그 2단계 사업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런 우주 개발 성장성에 대한 성장성 등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이러한 메타 엔진 기술 개발 경험을 보유한 그런 추진기관에 대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좀 우주 개발 관련한 이러한 추가적인 좀 모멘텀도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 즉 이제 실적과 모멘텀이 같이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좀 네. 추가적인 상승 열어놓고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현대로템 가격 전략을 잡아야 되는데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까다로운데 어떻게 잡으셨어요? 가격 네, 전략? 우선 뭐 일단은 오늘 워낙에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좀 주가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 주가는 작년 이제 주가 이제 고점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한 4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열어놓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작년 이제 상반기만 하더라도 주가가 이제 4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장기간 주가가 좀 가격 조정과 좀 기간 조정을 거쳤다는 네. 점에서 다시 한번 한 4만 원대 터치가 좀 가능한 네.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한 4만 원 선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손절 라인은 오늘 이제 주가가 네. 상승하기 이전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3만 원 선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손절 라인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까지 방산주 중에 하나 골라서 내일 시초가에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혜원 과장과 함께 내일장 미리 준비해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